지적진은 엑소시스트와 함께 결정된 체험 장소로 향했다. 경기도에 위치한 한 어린이집 건물. 지금은 폐 건물이 되어 사람의 왕래 흔적을 찾을 수 없는 곳. 건물 곳곳에서 전 어린이집에서 사용했을 것으로 보이는 물품들을 발견할 수 있었고, 3층으로 이루어진 건물 내부는 불에 탄 흔적이 역력했다. 아이들이 사용했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이곳. 실제로 이곳은 몇 년 전 소방화재 가상훈련을 실시했던 장소이기도 했는데, 그 장소가 유독 음기가 강해요. 그러면서 화기도 강해요. 그래서 음기와 화기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서로 맞부딪히는 거죠. 부딪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영적인 에너지가 상당히 세요. 지적진은 해가 지기를 기다렸다. 남양특집 엑소시스트 그 세 번째 이야기인 금기를 체험해보기 위해서 기이한 영적 경험에 대해 더 자세하고 정확한 이야기를 들려줄 누군가가 필요했고, 그래서 엑소시스트 이찬엽과 엑소시스트 최숙애와 함께하기로 했다. 늦은 밤 체험단보다 먼저 도착한 엑소시스트 이찬엽. 일단 체험을 하기 앞서서 여기 얼마나 위험한 장소고 안 좋은 장소인지 일단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폐허가 되어버린 어린이집. 밤이 되자 더욱더 음산한 기운을 뿜어내고 있는 듯 했다. 입구부터 좀 심상치 않네요. 음침하고 좀 일단 귀문들이 활짝활짝 열려있는 것 같아요. 건물 내부로 향하는 엑소시스트 이찬엽. 일단 조명을 좀 껐으면 좋겠어요. 영혼들은 너무 밝은 걸 싫어하니까 일단 조명 끄고 천천히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엑소시스트 이야기에 따라 조명을 거의 끄고 동행하기로 한 제작진. 부유령이에요. 여자아이인데 여자애 한 명이 여기 앉아있어요. 저 창가. 건물 1층 피아노가 있는 방 구석 창가에서 한 여자아이의 영혼이 보인다는 엑소시스트. 과연 이런 것일까? 갈 곳이 없어서 와서 앉아있는 것 같아요. 건물의 2층으로 자리를 옮겨보기로 했다. 영혼들이 이제 한 공간이라도 구석구석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이쪽 구석, 이쪽 구석, 이쪽에서 바깥을 계속 내다보고 있어요. 2층의 한 구석에 여자. 구석진 창가 쪽에서 바깥을 내다보고 있다는 한 여자의 영혼. 정말 이곳에 누군가 서 있는 것일까? 또 없어졌어? 여자의 영혼이 없어졌다? 어디 갔니? 창가에서 있던 영혼이 자취를 감췄다는 엑소시스트. 근데 이게 벽에 붙어있다 지금. 이쪽 바깥 벽에 붙었다고. 아래로 붙은 게 아니라 옆으로 붙었다고 지금. 옆으로 지금 붙어있어 지금. 창문 밖 옆 담벼락에 붙어있다는 여자 영혼. 이번엔 건물의 3층으로 향해 보는데. 이쪽 여자, 그다음 남자. 영혼들이 좀 다친 것 같아요. 원래는 아래에 털을 잡고 있다가 위쪽으로 다 몰려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가 영적 기운이 좀 강한 곳. 영적 기운이 유독 강하다는 3층. 아이가 울고 있어. 궁지에 몰린 영들이야 여긴. 그러니까 어디론가 도망은 가야 되는데 도망을 못 가는. 자기들이 차지를 하고 싶긴 한데 차지 못하는. 너무 강해. 너무 강해. 그만. 촬영 중단을 요구하는 엑소시스트.
잠시 후 다시 촬영이 시작됐고 3층을 둘러보던 엑소시스트 이찬엽이 갑자기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는데 그리고는 갑자기 건물의 밖으로 뛰어나가기 시작했다. 그는 무엇을 본 것일까? 저쪽도 지금 아예 빈 공간이라서 저쪽에서 영혼들이 지금 사람 구경을 하는 거예요. 저기는 아예 귀문이에요. 영혼이 드나드는 폭로를 뜻하는 말 귀문. 귀문이 있다는 것으로 걸음을 옮겨보는데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낀 것일까? 자기들을 방해하지 말래요. 자기들은 갈 곳이 없으니까 더 이상 떠들기 싫대요. 엑소시스트는 정말 영혼이 얘기를 들었던 것일까? 엑소시스트와 함께 체험을 할 장소를 둘러본 후 본격적으로 금기에 관련된 체험을 하게 될 8명의 체험들이 도착했다. 다양한 직업군의 일반인들로 구성된 엑소시스트 체험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도 안 좋고 비도 많이 내리는데 오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늘은 진짜 안 좋다는 거를 확인을 좀 시켜주려고 해요. 혼자서 하는 건 절대 위험하니까 절대 하지 마세요. 사고 방지. 첫째는 이제 여기서 다치거나 이제 뭐 너무 놀라거나 이제 그런 거 좀 막아주기 위해서 간단한 이제 방지 부적을 좀 써줄 거예요. 한 분 써드릴게요. 일단 먼저 체험 장소에 들어가기 앞서 엑소시스트는 체험단을 위한 부적을 쓰기로 했다. 영혼으로 인한 위험한 일의 발생을 최대한 줄이고 큰 사고가 나지 않게 한다는 방지 부적. 손에 지니거나 갖고 있는 물건 안에 넣어두는 부적도 있지만 특별한 체험을 위한 이 방지 부적은 심장과 제일 가까운 왼쪽 팔에 묶어 그 기운을 더욱 크게 할 수 있다고 한다. 엑소시스트는 체험단과 함께한 의식을 준비했다. 세상을 떠난 자의 영혼을 불러보는 초혼의식. 특히 이곳에는 아이들의 영혼이 많다는 엑소시스트의 주장. 성인 남자, 성인 여자, 그리고 아이들을 뜻하는 조개인형을 달고 그 움직임을 살펴보기로 했다. 이제는 일정 공간에 있는 이 영혼들을 이제 한번 다 모아볼 거예요. 이 영혼들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흔적을 좀 찾아보는 의식을 할 거예요. 의식이 시작됐다. 종이 인형을 유심히 관찰해보는 체험단. 실방 각각 걸려있는 인형들은 움직임이 거의 없었고 의식이 이어지면서 조금씩 변화를 보이기 시작할지 긴장이 되는 상황. 그때 조금씩 움직이는 아이의 인형. 다른 두 방의 어른 인형에는 움직임이 없는 순간에도 아이의 영혼을 뜻한다는 종이 인형만 움직이고 있었다. 확연히 차이가 나는 아이 인형들의 움직임. 이런 기이한 현상은 시작에 불과했다. 제가 맨 끝에 방에 있는 걸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좀 이쪽이 기운이 좀 뭔가 싸늘하다 그래야 되나? 되게 좀 소름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을 보니까 인형이 거기서 몇 개만 이렇게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되게 좀 소름끼치고 너무 무서웠어요. 뚜렷하게 차이를 보이는 인형의 움직임. 엑소시스트 이야기들은 정말 이곳에는 아이의 영혼들이 존재하는 것일까? 이제는 영가들을 이제는 체험을 해볼 거예요. 영가 체험. 즉 이제 이 종이 인형을 이제 한 사람 앞에 하나씩 줄 건데 최영수 씨부터. 각자 한 개씩 종이 인형을 건네받은 체험단. 건물 곳곳으로 흩어져 영혼을 체험해 보기로 했다. 어디로 갈 건지. 피아노 있는 데 가. 피아노 가자.
조심조심 긴장을 늦추지 않은 채 체험을 시작했다. 엑소시스트 이찬엽이 한 여자아이가 보인다고 했던 바로 그곳. 건물 1층에 피아노가 있는 그 방이었다. 심한 이상 기온은 감지되고 있지 않은 상황. 그냥 이렇게 건성으로 보지 마시고 한번 느껴봐요. 1층 곳곳을 둘러보며 영혼을 느껴보는 체험단들. 바람이 통하지 않는 건물 내부에서 서서히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종이 인형이었다. 그러던 중 건물의 지하로 향하는 체험단. 물이 차 있어 더 이상의 진입은 불가능한 상황. 체험 도중 갑자기 지하 입구에서 1층으로 올라온 체험단 최영석 씨. 체험 전 엑소시스트가 지목한 사람들에게서 속속들이 이상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다. 좀 못 찾으세요. 왜 왜 자꾸 그러세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지하 입구에서 최영석 씨는 무엇을 느꼈던 것일까? 괜찮아요? 지금 어때? 예, 이게 따라다니는 것 같고 손을 뭔가 잡아당기는 것 같고 그래서 모르겠어요. 여기 내려가시는데 뭔가 올라오고 그런 목소리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엑소시스트 이찬엽은 정유진 체험단과 함께 건물의 3층으로 향했다. 들어갈래? 들어가. 그냥 트럭만 아까 그 하나 갖고 와. 영혼의 기운을 직접 느껴보기로 한 정유진 씨. 엑소시스트가 체험을 위해 준비한 무속등으로 의식을 시작했다. 잠시 후 인형의 움직임과 함께 정유진 체험단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리고 목이 아프다고 말하는 정유진 씨. 누가 목까지 해 지금? 어? 무서운 사람 있어? 아니야? 근데 안 가? 미리 건물의 3층에서 이상한 기운을 감지했던 엑소시스트였다. 아이가 정신을 못 차리고 그냥 누워있는 게 보여요. 저 부분에서 그 아이의 영혼을 정유진 체험단이 느끼고 있는 것일까? 아직 안 올라서 못 가겠어? 아이처럼 말을 하던 체험단 정유진 씨 몸이 갑자기 고통스러운 듯 움직이기 시작했고 엑소시스트 이찬엽은 체험단의 안전을 위해서 의식을 중단했다. 멍하고 목이 되게 아팠는데 목이 아프고 몸이 좀 흔들흔들하는 게 느껴졌는데 지금은 몸이... 그녀는 정말 아이의 영혼을 느꼈던 것일까? 방금 전 정유진 체험단이 이상현상을 경험했던 장소에서 다른 체험단 옥경아 씨가 체험을 해보기로 했다. 그런데 그때 심지어 옥경아 씨가 들고 있는 종이 인형도 몸의 반대 방향으로 심하게 펄럭이는 이상한 현상을 보이고 있었는데 그리고 그녀는 마치 아이처럼 울기 시작했다. 다리가 뜨거워. 다리가 뜨거워. 다리가 뜨겁다며 아이처럼 울고 있는 체험단 옥경아 씨. 그녀는 왜 다리가 뜨겁다고 하는 것일까? 자,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는 상황. 엑소시스트는 일단 의식을 중단하기로 했다. 질식해서 혼을 잃은 아이의 지금 몸을 지금 받아서 너무 지금 극도로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제작진의 도움을 받으며 기현 현상을 경험했던 장소를 벗어나고 있는 옥경아 씨. 쉽게 진정되지 않는 모습이었는데.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정희준 씨에 이어 옥경아 씨까지 지역단들이 유독 이상현상을 많이 경험했던 건물의 3층. 너무 강해. 똑같은 공간에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같은 공간에서도 유독 이제 영적인 기운들이 이제 몰리는 장소, 3층이 유독 그런 공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간은 더욱 조심해야 되고 위험한 공간이죠. 귀문이 열려있는 공간이라서 영가들이 안정을 하고 있는 곳이죠.